지난 시간부터 절제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제. 절제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을 적당히 하도록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 그래서 이 절제, 결국 조절은 무엇을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유전자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이 조절입니다. 유전자는 우리 자신이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유전자 조절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뭐예요? 네? 네, 세포핵 안에 있는 염색체예요. 그렇죠? 이 염색체가 우리 인간의 세포에는 몇 개 있다고요? 23개 있습니다. 지금 23개 염색체, 그 백그라운드에 저 뒷면을 보면 조금 더 빠꾸하면 이렇게 23개의 염색체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염색체는 뭐에 뭉치라? 실 뭉치다. 그 실이 바로 유전자다. 이 염색체 한 개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올까? 실이 나옵니다. 곧 유전자가 나와요. 아, 실 나오죠. 그렇죠? 자, 실이 나오고 이제 이런 꼬불꼬불한 유전자가 나타납니다. 이걸 점점 확대하겠습니다. 아, 확대하니까 이렇게 돼요. 조금 더 뒤로 가서 그런 것이 그래서 이게 지금 유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여기 동글동글한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여기는 붙일 수가 없죠. 저거는 특수 단백질로서 우리 과학자들이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톤. 히스톤이란 단백질이.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 유전자가 켜지고 꺼질 때 뭐든지 켜지고 꺼질다면 뭐가 있어야 돼? 자, 이 전기불이 켜지고 꺼질다면 저기 문 들어오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스위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지금은 켜진 상태인데 그 스위치는 바로 이게 여기 히스톤 있는 곳이 스위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스위치가 있으면 뭔가가 가서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당뇨병 강의할 때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연소가 돼야 에너지가 생산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스위치가 있는데 문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그 스위치를 눌러주는 물질이 있어야 돼. 그 물질이 췌장에서 생산되는 인슐린이다. 그것처럼 이 스위치를 눌러주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곧 나타날 거예요. 노란색 물질이 나타납니다. 자.
아, 지금. 자, 봅시다. 나타났죠. 그렇죠? 요 노란색 물질이 여기서 와가지고 이동해서 쭉 가서 결국 어디를 향하여 가요? 네, 스위치. 여기 히스톤이 여기 있고, 여기도 히스톤이 있고, 이 스위치에 가서 올라붙으려고 이동해서 갑니다. 과학자들이 이 유전자를 발견을 하면서, 야, 이제 우리 손으로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변질된 유전자도 우리 의사들의 기술로 조작해서 정상화시킬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 의사들의 손으로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발견하고 우리 의사들은 지금 현재 아하, 유전자는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조절을 할 수가 없겠구나. 왜? 유전자를 조절하려면 뭐를 조절해야 돼요? 네, 요것들을 조절해야 돼요. 요거 무슨 재주로 조절한단 말입니까? 요것들이, 요게 아주 특수한 물질인데, 이 물질을 며칠기라고 부릅니다. 며칠기. 네. 영어로 하면 methyl. methyl radical 그래요. 그 며칠기. 화학 구조를 하면 CH3. 며칠기. 며칠기가 희한하게 어디로 가야 될 거를 아는 것처럼 어떻게 가요? 며칠기가 지가 유전자 스위치가 어딘지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요게 놀랍게도 이 며칠기의 움직임이 뭐 되고 있어요? 이 며칠기는 이 전기를 띄고 있습니다. 요게 전기 띄고 있다는 표시라. 아시겠죠? 전기를 띄고 있어야만 뭐를 받을 수 있어? 전파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의 핸드폰에 전기가 있어야만 전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전기가 있어야만 뭐를 받을 수 있듯이? 생명파를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받아서 우리의 뇌파가 변하고 생체 전자파가 변해서 결국은 유전자. 그게 와서 생체 전자파가 와서 얘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전자가 켜져 있는데 이렇게 가서 이제 올라붙습니다. 자, 며칠기가 많이 오죠, 그렇죠? 와서 딱딱 지금 올라붙고 있습니다. 유전자 스위치에. 붙으니까 어떻게 돼? 딱 꺼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 꺼진 유전자가 이 빨간색 유전자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지금 꺼져 있어요. 왜? 이 빨간색 유전자는 저게 이제 T세포 안에 있는 빨간색 유전자라고 합시다. 이 빨간색 유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한다고? 암세포 죽이는 소위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요게 꺼져버렸습니다. 왜 꺼져버렸어요? 이게 더 이상 켜져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서. 왜? 이때까지 자연 항암 물질을 충분히 생산해서 암세포를 어떻게?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죽여야 될 암세포가 없다면 이 유전자가 활동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면 이게 탁 저 며칠기가 날라와서 스위치를 눌러서 켜졌던 유전자를 꺼져버립니다. 차,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현상이 여러분 유전자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솔직히 과학자들이 상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랬게 과학자들이? 귀신 고칼로리스트. 유전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기술로는 안 되는 거야, 이거. 인간이 어떻게 저 며칠기를 조절하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저 며칠기를 조절하려면 영적 에너지가 어떻게 해? 그 초인간적 영적 에너지가 뇌로 들어가서 뇌파를 조절하고, 생체 전자파를 조절해서 결국 저걸 조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전파 조절이 필요해요. Remote control, 원격 조정이 필요해요. 그런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면은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생명 에너지, 생명이라고 부르자, 이 말. 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유전자는 필요에 의해서 반응한다. 그래서 필요가 없으면 며칠기가 날라왔어. 근데 필요 있는지 없는지, 켜져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꺼졌다. 왜? 더 이상 몸속에 죽여야 될 암세포가 없어졌다. 이거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손들었다 하면 청량리로 갑니다. 아시겠죠? 예. 미친놈이죠. 예. 예. 손들면 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 아니, 이거는, 영적 차원에 있는 하나님 소관이지, 인간의 소관일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것이 나타나면서, 그 첨단 유전자 의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유전자를 조절해가지고 질병을 완전히 치유시킬 수 있다는 말을 더 이상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불렀어? 귀신 고칼로리. 이야, 이거는 우리 인간 차원보다 한 차원 뭐요? 더 높은 차원이구나. 를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또 암세포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나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자꾸 들어올 수 오면 그때마다 유전자가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암세포가 생길 수 있어. 그럼 또 그 암세포를 또 죽여야 돼. 그 우리는 몰라. 이 바보들은 모른다고. 몰라요.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초인간적인 우리를 어떻게 하는 존재? 돌봐주고 싶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싶은 돌보아주고 싶은 마음, 그걸 뭐라 그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이 꺼져 있던 유전자 켜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며칠기가 와서 이 유전자 꺼졌는데 그럼 켜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예. 네. 저 며칠기가 떨어져서
가버리면 켜줘요.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암세포나 암 환자들의 세포를 이렇게 보면 많은 유전자, 아주 중요한 유전자의 며칠기가, 그래서 며칠기가 붙어 있는 그런 상태를 메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유전자들이, 중요한 유전자들이 메틸레이션이 돼가지고 꺼져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메틸기가 붙어서 그 중요한 유전자 꺼져 있다면 의사들이 메틸기 떼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안 돼. 그거는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암세포가 또 생겼다. 암세포를 지금 죽여야 될 필요가 생겼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암세포가 나타났다. 다시 이 자연 항암제를 생산해야 돼. 그럼 며칠기가 떨어져 나가. 그래서 얘가 지금 유전자를 복제하고 있습니다. 복제해가지고, 뭐, 그 다음 설명은 좀 어려워요. DNA가 아닌 RNA,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또, 자연 항암 물질을 다시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또 죽이고, 다 죽이면 뭐예요? 또 끄고. 이게 귀신 코칼로시야. 인간의 수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소위 후성 유전자학, 그렇죠? 에피제네틱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결국 이런 재미있는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이런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서는 그 제목을 재미있게 붙였습니다. 자, 뭐라고요? Ghost. Ghost는 유령입니다. 유령. 당신의 유전자, genes, 유전자거든요. 당신의 유전자 안에 귀신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당신의 유전자는 귀신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유령입니다. 유령. 그럼 여기 앞에 뭐뭐 하나 더 붙이면 좋겠습니까? 이건 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홀리만 붙이면 됩니다. 홀리는 성령이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을 지금 첨단 유전자, 후성 에피제네틱스 유전자 학자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제작한 그 후성 유전자 켜지고 꺼지는 거 이런 것을 발표하면서 유전자는 우리 인간의 기술 차원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군요. 그러므로 절제라는 것은 유전자의 조절로서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 조절은 지금 많은 부위가 조절이 돼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이제 강의 끝나면 이제 곧 오늘 뭐를 한지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맛있는 냄새가 나면 정신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호박 같은 냄새가 나죠? 그렇죠? 네? 네? 연근? 제 생각은 호박인데. 자, 그래서 이제 식욕 조절. 이런 것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
식욕 조절을 잘 합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과식하지 않습니다. 이제 최근까지 일본 국민들의 그 수명이 제일 길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왜 자기 국민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이제 한국이 수명 제1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들 그런데 그러고 있던데요. 그런데 그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라 하치부네 그 다음에 이샤 이라스. 어때 발음이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자, 그건 무슨 말? 하라는 배입니다, 배. 그 일본 사람도 할복할 때 뭐라 그래서 하라끼리 그러잖아. 이 배를 찔러서. 그 뭐 위장이라는 얘기로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배를, 위장을 하찌부는 80%. 그러니까 매번 먹을 때마다 80%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참 일본 국민의 특유의 그런 격언이에요. 다른 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이제 한국으로 하면 배 터지게 먹어라 이렇게 돼요. 잘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게 절제하라는 그런 가르침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절제라는 것이 이제 먹어보면 알거든요. 내가 지금 얼마나 먹어야 될까를 나는 잘 몰라요. 근데 먹다 보면 감이 와요, 안 와요? 아, 요때가 뭐예요? 요때가 수저를 딱 넣을 때다. 요때가 딱 넣으면 딱 적당하다. 이제 그때 누가 뭐라 그럽니다. 그러면 상구야. 이제 그 저한테는 하나님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더라고. 그래서 상구야, 임마, 네 이제 수저 넣을 때 됐대. 그럼 제가 거의 많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게? 아니 좀 가만 계세요. 네. 밥 먹는데 왜?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만 먹어라 그럴 때, 에이, 아닌데요.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더 먹고 나면 꼭 뭐요? 후회하더라고. 아, 그때 안 먹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만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에게 주신, 왜? 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조용한 충고를 거부하고, 내가 더 처먹어버렸을 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벌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이미 내가 더 처먹은 그 자체가 벌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 안 듣고 더 처먹은 게 뭐요? 부절제라는 뭐요? 죄고, 결국 그 죄를 범하고 나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결과, 죄의 결과, 고통. 그것을, 그 고통이 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성경 원어, 특히 히브리 말을 보면,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본, 무슨 이런 여러 단어가 있어요. 있는데, 그걸 보면, 죄, 또는 뭐예요? 벌, 이렇게 됐어요. 죄를 지으면 죄 그 자체가 뭐예요? 그 고통이 따라온다, 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그 창세기 4장 아벨과 가인 얘기 때 가인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준 벌로 아닌데 가인은 하나님이 벌로 준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죄 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히브리 말을 상당히 정직하게 번역해요. 죄벌. 그 죄벌이나 이거 죄라는 말도 되고 죄하고 벌이란 말이 뭐예요? 같은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담배를 피우면 그 결과 뭐예요? 폐암이 걸리는 게 뭐 담배 피웠다고 하나님이 폐암을 걸리게 해줬을까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이 폭탄주를 열 잔을 자, 그 독한 폭탄주를 그렇게 먹었으니 간이 안 나빠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벌 준 거 아니에요? 간 나빠진 게. 아시겠죠? 그거는 폭탄주를 그렇게 많이 마셨던 결과로 내 몸을 내가 많이 내 간을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술이 그렇게 들어가면 간을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로 고통, 질병 이게 따라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벌을 자초하게 되면, 즉 질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은 봐라, 내가 네 폭탄주 마실 때마다 마시지 말라 하거든아. 그런데 네 안 듣고 폼 잡는다고 맨날 어? 디립다 처마셔 샀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래도 네가 뉴 스타트로 왔으니 참 나는 고맙구나. 그래, 이제 앞으로 네 강 내 강 잘 해가지고 한번 잘 더 건강을 회복시켜 보자.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있는 분이지 형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뭐예요?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맨날 하나님 벌 주는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늘 천 나무 뭐가 따라와요. 벌 천벌 받을 놈 막 이렇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의 신앙에 아주 방해되는 그 조건적 사고 방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절은 여러 가지 조절이 필요해요. 무슨 조절? 감정 조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조절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식욕 조절입니다. 음식을 상완이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나쁜 거 뭐예요? 인스턴트 음식 조절입니다. 이건 이제 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식욕 조절이 안 되면 나중에 무슨 조절도 안 되게 돼요?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감정, 식욕도 이게 하나의 유혹이거든요. 악령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맛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악령은 상구 보고 뭐라 그래요?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하나님 뭐예요? 됐다 가해. 둘 중에서 내가 뭐 해야 돼? 선택해.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아하, 나는 나의 참나와 거짓나, 성령과 뭐요? 악령,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하는 선택이 바로 뉴 스타트구나. 이거를 딱 마음속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굳혀집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는 올바른 생명적 선택만 뭐예요?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분 째지는 거죠. 참.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상구야 고맙대. 그렇게 결정을 해줘서. 그래서 결국 우리 유전자는 그래서 감정 조절. 그래서 감정 조절. 여러분 이 어떤 굉장히 놀라운 어떤 정말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특히 여성분들이 기절합니다. 혹은 남편이 뭐 소리를 꽉 질렀다든가. 근데 이 기절하기 직전에 기절해버려? 그 선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절해버릴까? 그래서 뭐 그 놀라운 일 때문에 그냥 기절한 것 같지만은 그 순간에 뭐예요? 기절해버리자. 왜? 내가 힘으로는 남편을 혼내줄 수도 없으니까 남편을 혼내주는 수단으로서 가장 최적의 방법이 기절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기절하자. 그러면 이제 남편을 놀리고 남편이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혼내줬다 싶으면 눈을 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주 미세한 부분에까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과학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우리 신경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 저 책으로 보면 그런 걸 설명해 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 조절이 안 돼. 그 다음에 무슨 조절? 우울 조절. 자꾸 이 이상한 유혹이 와요. 더 우울해버려. 더 우울해. 더 부정적으로. 옛날 같으면, 이 정도라면 좀 참아줄 수도 있다. 이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해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하는 쪽을 선택을 많이 했는데,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 뭐예요?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더 미워하자. 더 분노하자. 어로 자꾸 내가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부정적 선택을 자꾸 해서 들어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유혹. 그래서 그 유혹이 조금이라도 오면 그냥 쫙!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또 우울증 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아차 잘못하면,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해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 게, 그게 완전히 어떻게 돼버려요? 실타래 엉키듯이 꽉 엉켜버려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 존재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정직해져야 돼. 자꾸 나를 본의로 해서
그리고 감정적으로 남편을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조건적인 그런 바탕을 두고 내가 선택을 하면 결국은 나는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할까요? 죽이는 선택을 할까요? 자꾸 죽이는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점점 더 흑암에, 암흑의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어버려야지. 까짓건 이놈의 인생 더 살아봐야 뭐해. 그런데 또 한편 뭐예요?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 희망을 갖자. 그런 생각도 또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 뭐예요? 죽어버리자. 를 선택했는데 아파트에서 팍 뛰었거든. 그때 뛰어서 땅에 이제 떨어지는 순간까지는 한 2초밖에 안 걸려요. 1초가 하나, 둘, 꽝 하는 거예요. 2초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 2초 동안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이제는 죽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이걸 선택했지? 저는 그게 경험한 사람. 제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그 1초 동안을 경험해 본 일이 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를 타고 이제 미국서 이제 그 일 끝나고 5시에 퇴근 딱 해가지고 저녁 딱 먹고 이제 스키 타러 가는 거야. 그 이제 우리가 일하던 그 뉴스타트 센터는 해발 한 800m 있고 그 스키장은 해발 6000m 있어. 그 이제 달려서 이제 스키 시큰 타고 이제 밤 11시 돼서 이제 문 닫을 때 이제 끝나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우리 아들 꼬마 어느 말 할 때 우리 아들이. 그래서 이제 깜깜한데 이제 쫙 내려오는데. 그때 그 미국에서는 블랙 아이스라 그럽니다. 그 아스팔트 위에 쫙 얼음이 뭐예요? 쫙 얼어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아스팔트처럼 까맣게 보여. 그래서 거기 샥 잘못 걸리면 차가 훅 도는 거예요. 와, 걸렸어. 이제 죽었구나. 그 지역의 그 지형을 제가 잘 아니까 맨날 왔다 갔다 스키 타러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막 이쪽에는 아주 높은 절벽이에요. 이쪽에는 이제 언덕이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눈을 채워가지고 눈벽에 눈이 탁게 쌓여있죠. 그 이쪽으로 떨어지면 이제 가는 거야. 제가 그 한 바퀴를 360도로 확 돌았어요. 그거 아마 2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 2초, 그런데요. 이게 샥 이렇게 도는데도 차가 어떻게 도는지 아세요? 저 이제 핸들을 잡고 이제 차가 천천히 돌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한 바퀴 도는 그 짧은 1초 내지 2초 안에 한 20분 생각할 걸 했다고. 여기가 어디쯤일까? 절벽이 있는 곳이지.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나는 죽는데.
저 눈으로 처박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니까요, 영화에도 그런 장면 나옵니다. 차 타고 가다가 뭐요? 꽈당! 하면, 옆에서 보면 꽝! 해서 1초 만에 사람 죽어버려. 근데 당사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꽈당! 하면서 뭐요? 유리창이 이제 깨진 파편들이 뭐예요? 하, 나라고 안경도 날아가는 거야. 시간 많이 걸립니다, 당사자에게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 물리학자. 어느 아빠가 물리학자입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해요? 타임? 시간 팽창. 타임 익스펜션. 현상이라고 물리학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거는 주관적인 얘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1초야. 나한테는 뭐예요? 10분이 될 수도 있고, 20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그것은 뭐예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 에너지란 거예요. 물리적 에너지로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시간이. 그래서 제가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그때 이제 애기 엄마가 저하고 같이 살기 싫다 그래가지고, 왜? 밖에서 뭐 뉴스타트 하고, 아니, 뭐, 개업해서 벤츠를 두 대나 끌고 다니고, 막 호화롭게 살다가 이제 산속으로 들어오니까 한국 사람도 하나도 없고, 얼마나 여자로서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국으로 가버렸어. 그때 이제 제가, 하면서, 혹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져도, 혹시 다치기만 하고 안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다고. 그러면 다치기만 하면 이제 병원에 입원하겠지. 입원하면 내 엄마가 한국서 찾아오기나 할까? 그래서 저는 그 시간 팽창에 대한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해봤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 개입한 개인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자살했다고 해서 지옥 간다 그런 말 안 해요. 그 다음부터. 왜? 죽기 전에 하나님은 나한테 뭐예요?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놓을지는 아무도 뭐요? 몰라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런 생각이 또 번쩍 들어요. 내가 무슨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그러면서 지금이 기도할 때야 이 사람아. 그래서 맞다 기도해 맞아 지금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반에 기도는 안 하고 무슨 잡다한 걱정 우리 딸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옆에 우리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살면 되게 좋겠다 뭐 이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뉴 스타트를 발견해서 제가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뭐예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죽어야 됩니까? 뭐 지금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면 죽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생각이 더 나은 생각일 테면 그런데 제 생각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은 오늘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조절해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 차를 그 위대하신 영적 파워로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기도가 끝나고 아멘 딱 했는데 쿵 하더라고요. 아이고 죽었구나 했더니 우리 아들이 자다가 깨가지고 아빠, Dad,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오른쪽으로 안 떨어지고 어떡해요? 왼쪽 눈 쌓아놓은 것으로 꽉 차가 박힌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우리 아들 앉았던 이쪽 조수석이 그냥 꽉 눈에 박힌 거예요. 야, 이제 이거 박혀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눈 치우는 큰 트럭이 이제 눈을 다 치우고 내려오더라고. 그러면서 이거 미끄러졌구나 그러더니 탁 쇠줄 걸어가지고 하니까 차가 빠져나와. 그래서 시동 딱 끄니까 무름 해가지고 무사히 회복해서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인생은 장래를 속단하시지 말기 바란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이런 병에 걸리기 때문에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런 통계적 사고방식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뭐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야. 그래서 그 저 시간 팽창 현상을 제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런 며칠기가 떨어졌다 붙였다 그래서 조절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과학자들도 도저히 우리는 이거 할 수 뭐예요?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게 유령 차원이다. 귀신 고칼로리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러니까 이제 공황장애는 뭐예요? 두려움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누가 두려움을 주는데? 자, 악령이 두려움을 줘. 누가 분노를 줘? 악령이 분노를 줘. 누가 증오를 내 마음속에 넣어줘요? 악령이 줘. 가롯 유다의 마음에 누가 예수를 배반하려는 마음을 넣어줘? 사단이. 그 악령들 다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구 힘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와서 그 분노, 그 증오, 그 대상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힘을 여러분이 한번 받아보시면 여러분이 뭐를 느끼냐면 나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영어로 하면 I am not alone.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계속 뭐요?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뭐요?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그렇게 체험을 해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만 한다면 원하기만 한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 걸려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병에 걸려서
궤양성 대장염에 걸려서 이렇게 이제 투병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기간이 참 귀한 기간입니다. 왜? 나에게는 많은 조절이 필요해. 그렇죠? 감정 조절도 필요하고 식욕 조절도 필요하고 이런 조절을 해서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계시는 분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뭐 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그래서 성경 보면 뭐 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왜 구하래? 안 구해도 자기가 알아서 좀 해주시면 나는 좋거든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쪼다긋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 뭐를 자꾸 구하라 그래.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이 조건적인 사랑은 뭐예요? 상대를 뭐 하자는 얘기요?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자는 얘기요. 상대를 부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혼날 줄 알아.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복 줄게. 이거는 상대방을 컨트롤 하자는 얘기예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부 세미나를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더 자세하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건 무조건적이야. 아시겠죠? 이런 거를 여러분이 다 이제 이해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게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이 구하실 것이 많은 이 조절을 위하여 갈등할 때마다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 그래서 이 구할 때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너희가 원한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조건적 사랑은 원하지 않더라도 누구 마음대로? 네, 내 마음대로 강제로 하시겠다는 거야. 그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왜냐하면 구하지도 않는데 개입하면 누가 항의를 할 수 있어요? 사단이 항의할 수 있습니다. 뭐, 선택의 자유를 준다 그래놓고, 구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사단 보고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자, 네 구하는 거 봤제? 이제 지금 나를 부르고 있잖아. 이제 상구는 네 소관이 뭐요? 아니데 이제 내 소관이다. 너는 좀 물러가라. 이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공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자기 뜻대로만 개입하시면 그것은 공평하지? 누구에게 공평하지 않아? 사단에게 안 공평해요. 사단은 구하지 않고 있는 한 자기 소관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있다 그래도 뭐 믿는다 그래도 뭐 맨날 교회 댕긴다고 왔다 갔다 해도 누가 내 돈을 떼먹었다. 억울해 죽겠다. 미워 죽겠다. 다 죽겠는 거야. 그 막 죽겠는 거야, 지금. 밥맛도 없고, 막 잠도 못 자겠고, 막 우울증으로 빠지고, 막 죽겠는 거야. 뭐 조절이 안 돼. 왜 조절이 안 돼?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 사단이 그 내가 가장 신뢰하던 친구를 유혹해서 내 돈을 어떻게 해요? 떼먹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이제 사단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이해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영적, 돈은 잃어버렸어도 무선적으로는 승리하도록 해줘요. 영적으로는 승리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돈 1억을 뺏겼다면 충분히 그런 영적 경험은 1억 가치 이상이 뭐예요?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맛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시면, 야,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 수면 조절,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손에 그 조절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뭐 이 며칠기 하나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며칠기 말고 또 우리 인간이 또 다른 기도 있습니다. 아세칠기라는 그 기도 있고 그래서 이 며칠기 아세칠기를 희한하게 조절하면서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조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한다는 것은 이 조절권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조절권을 넘겨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악령이 조절하던 조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절대로 아 내가 막 삼겹살도 먹을 자유도 없네 이놈은 뉴스타트 아따 이제 폭탄주도 못 먹겠고 이거 담배도 못 피우겠고 아 이놈은 절제 좀 안 하고 날 수 없냐? 그거는 내가 악령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날 수 없느냐는 말과 다를 게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나쁜 줄 알면서도 너무너무 먹고 싶다. 그거는 하나의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줘서 이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마약 중독에서 마약을 안 하면 우리 딸이 그랬어요. 마약을 안 하면 못 견뎌 그냥.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마약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뭐예요? 술 마시고 싶었던 그 욕구가 싹 없었죠.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 내 인간으로서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체험입니다. 아시겠죠? 정신과 의사나 그 심리학자들은 영적 존재가 나의 생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내 책임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한다. 그러니까 약밖에 없잖아요. 그 약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 그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감정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은 오직 누구의 힘으로만 극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충분히. 그래서, 지금 은우도 박수를 치는데, 구할 끼가, 기도할 끼가 앞으로, 오케이, 네! 와!
그래서 그리고 어느 같은 저 나이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감동 잘 받습니다. 예, 기도하는 말이 뭐예요? 좀 유치하더라도 하나님아, 예, 우리 상환이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예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실어서 하는 기도. 그것은 아무리 말 내용이 시시할지라도 하나님 뭐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속을 보시고 그래, 네가 네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냐? 그래, 자,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의 궁극적인 극치는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극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 사랑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라는 뭐예요? 믿음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억지라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 믿음이 점점 강해져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믿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내 힘으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속성, 특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내 마음에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토끼를 길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놈의 토끼를 미국서 기르는데 우리 딸 선물 받은 토끼인데 딸은 이제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가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키워야 되는데 저는 토끼도 뉴스타트 시키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 토끼장에 가두어서 키우려니까 참 내 마음이 안 됐어. 운동도 못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뒷마당이 아주 컸는데 그 이제 아침에 이제 내 보내는 거야. 보내면 이제 하루 종일 제 마음대로 뛰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해가 지면 잡아 넣어야 돼. 와, 밤에는 거기 막 살쾡이 이런 것들이 막 이 뭐예요? 울타리를 뛰어넘고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또 뭐 독수리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밤에 잡아 넣으려 그러면 이 자식이 나를 안 믿어요. 내가 뭐 배가 고파서 저를 잡아 먹는 줄 알고 죽으라 하고 도망가는 거. 아하, 뭐가 문제구나? 믿음이 문제구나. 그러면 그 토끼한테 믿음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믿음은 선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서. 아시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을 제가 따라서, 아하, 내가 이 토끼에게 믿음을 뭐예요? 넣어줘야 되겠다. 믿음을 넣어주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이거를 가르쳐주면 토끼는 믿어. 그래가지고 토끼장에 집어넣어놓고 제가 정성을 다했어요. 당근도 주고 감자도 주고 옥수수도 주고 그래서 이제 손수 그거요 한 일주일 하니까 토끼가 토끼장 안에서 내만 나가면 뭐 어떻게 해요? 반가워서 죽을라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째 딱 하고 이제 밖으로 내놓잖아요. 그럼 지 마음대로 뛰어댕기면서 그러다가 제가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 와요. 와서 손가락 냄새 맡고 그래서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고 믿음이 생겼어. 누가 넣어줬게? 주인이 넣어줬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건 거꾸로 하면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을 거야.
내가 앞으로 한 달만 술 먹고 한 달 후에 술 끊고 교회 나갈 거야. 그리고 믿을 거야. 아무리 교회 나와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뭐예요? 모르고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내가 앞으로 또 술 한 잔만 더 먹어도 하나님 뭐해 나 벌 줄 거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참 아름다운 특성을 여러분이 탁탁 캐치해서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고 다 깨닫기 시작하시면 믿음이 쌓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뉴 스타트 여덟 가지 중에 맨 마지막 뭐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는 것은 믿음을 뭐예요?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거기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